예, 일단 뭐 다들 뭐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아무래도 강한 종목들 가지고 제가 이제 선별을 해 왔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기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선착순 단 10분입니다. 10분한테 제가 검색기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예, 입장을 해 주셔 가지고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제 시간 바로 빨리 네. 제가 바로, 예, 바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바로 MDS 테크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기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료의 크기를 느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MDS 테크는 사실 조금 많이 어려운 이제 그러한 종목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 기법에 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기법은 100%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시행착오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제가 계속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과거에 한컴 MDS라는 기업이었고요. 뭐 자율주행도 있었고 과거에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로 해서 많은 부각이 됐고 그전에는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포션 기법에 조금 어려운 게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뭔지 다 아시죠? 우리 앵커님, 무상증자가 어떻게 되죠? 무상증자 주식 공짜로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식을 공짜로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1:4도 되고요. 1:5, 1:2도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5배를 주게 되면 만약에 2,000주였으면 바로 1억. 그렇죠. 네. 2,000주에서 1억? 만주. 만주죠. 만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2,000주 합해서 12,000주로 해서 상승이 이제 주가가 이제 주식수가 되는 거죠. 예, 주식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무상증자가 네. 나오면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 주식은 무조건 상승한다고 보면 되나요? 아,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착시 효과를 주게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그 무상증자에 대해서 시장이 좋지 않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올라갈 테마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상증자로 인해서 무상증자 관련주가 또 테마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무상증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하나의 테마성 성격을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뭐 품절주나 아니면 이제 신규주들이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급등이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 무상증자는 이제 시총이 변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착시 효과다라고만 일단은 인지는 하셔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이제 차트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증자를 했어요.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제 엔비디아의 이러한 이제 챗GPT죠. 챗GPT가 엔비디아에서 무려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95%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MDS 테크가 바로 엔비디아와 이러한 파트너십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러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부터 보자고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보시게 되면 22년에 보더라도 그냥 11억 만주 정도가 늘었는데 야 11억 만주 지금 현재 3월 달인데 설마 늘겠냐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셨을 건데 늘 수도 있는 거죠. 왜?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주식수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션 기법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료가 받쳐주는 거죠. 재료가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수도 중요하고요. 재료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해서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일봉을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승을 보였고 여기 점상이 나왔죠. 점상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만약에 요거 이제 번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려면 이 구간에서 주가가 아마 형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게 좋은 그러한 상황이다. 요거 이제 제가 번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요 부분에서 어떻죠?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략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만약에 이런 데서 공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외예외적인 부분은 어떻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션 기법에 이와 같이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바로 엔비디아의 이러한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조정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자. 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제가 또 다른 종목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비츠로 셀입니다. 이제 비츠로 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저기 이슈가 이제 있었던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비츠로 셀 같은 경우에가 지금 이제 바로 제가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재료가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바로 리튬 관련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이제 22년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가 어떻죠? 대략적으로 1,700만 주입니다. 1,700만 주 중에서 62%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특징은 뭐가 있어요? 바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가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일단은 공략을 해보셔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연봉으로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봉으로 한번 넘어가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갭을 뗐어요. 그래서 갭이 굉장히 그러한 큰 상황이 바로 일봉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71만 주입니다. 약 72만 주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1월 달에도 여기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아까 리튬에 대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지지와 저항으로도 같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 있는 부분은 포션 기법에도 다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갭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크면은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깊은 조정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 여기서 거래량이 왜 늘었나를 확인을 해보시고 지지와 저항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재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일단 포션 기법에 부합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연봉을 괜히 본 건 아니죠. 바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기 때문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일단은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타점 같은 경우에는 P0에서 P3까지 있죠. P3랑 같이 지지와 저항으로 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구간에서도 공략을 해서 많은 상승이 나왔겠지만 이러한 상승은 현재로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갭이 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가격대 타점에 오게 되면 이것도 한번 저랑 같이 비중은 어떻죠? 대신에 조금 낮게 공략을 해보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션 기법에 해당하는 두 종목 일단 두 가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MDS테크 무상증자와 포션 기법이 좀 결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봤고 포션 기법 해당은 되지만 무상증자로 좀 주식 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공략은 MDS테크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비츠로셀 역시나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될지라도 일단 재료가 조금 약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너무 또 상승이 많이 나와서 보유자의 영역인 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시면 역시나 노란톡방 입장에서 들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참여 코드 1123 잊지 말고 이제는 기억하셔야겠죠.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로 1123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기법 강의를 이어가 보죠. 자,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이 포션에 해당이 되나요? 네, 다음 한번 볼게요. 네. 네, 다음에는 이제 KCS입니다. 이제 KCS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정말 많은 이제 상승을 보여줬어요. 무려 이제 143%가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비츠로 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KCS도 그렇고 뭐가 있죠? 제가 재료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러한 지금 재료가 애매했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일단은
확실치 않으면 비중은 작게 들어가셔서 그래도 20%, 30%, 50% 이상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셔서 우리 시청자님들 정말 많은 이제 수익 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기법에 대해서 지금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료,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검색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러한 검색기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바로 이제 KCS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K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양자 인재 형성을 한다라는 정부에서 이러한 이제 하나의 이제 4대 강국으로 해서 좀 진출을 한다라는 이러한 인재 양성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KCS가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깊은 관련이 이게 있나 싶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해당이 돼도 조금 비중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게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연봉 바로 볼게요. 연봉 보게 되면 6,800만 주입니다. 6,800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거 뭐가 있죠?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꼬리를 이렇게 달긴 했지만 종가상으로 이제 캔들이 굳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캔들이 굳은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면은 일단은 공략을 해야 된다. 단 재료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비중은 낮게, 그래도 포션 기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5% 이런 게 아니라 뭐 10%, 20%, 50%, 100%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릴 거고, 1봉 바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1봉을 보시게 되면 사실 포션 기법은 이전에 이것도 포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포착이 된 부분, 이 부분에 해상이 되었고, 사실 이것도 개인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식에 대한 이러한 초보보다는 경험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재료가 사실은 확실치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이제 공략은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 캔들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P1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일 종목도 하나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건데 똑같은 위치입니다. 똑같은 위치고 이탈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주식은 뭐죠? 대응이에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틀, 3일 만에 5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아치 상승이 나왔고 또 포션 기법에 해당이 돼서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P1, P2, P2, P3까지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또 공략해야 될 지점은 이미 어떻죠?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KCS 같은 경우에 필요한 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가를 보고 비중을 낮게 해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15%, 20%, 30% 이상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또 다음 종목 보시게 되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반도체주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장비주들도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중소형 반도체를 떠나서 이제 반도체 주들이 그동안 많은 하락세, 그다음에 소멸을 이제 좀 소외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바로 팹리스 전문 이제 업체이고 최근에는 물적 분할에 대한 이러한 이슈까지 있는 업체입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박스권을 연봉으로 보시게 되면 보이다가 이와 같이 급등을 보였다가 다시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지금 많은 이제 하락을 보인 상태예요. 지금 이제 거래량을 딱 보시게 되면 어떻죠?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바로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죠? DB 하이텍은 약간 좀 단기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고 좀 더 깊은 눌림을 주게 되면 그때 오히려 또 진입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게 바로 연봉에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1억 9천만 주 정도의 이제 거래량을 소화해야 되는 이러한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1봉을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 특징이 하나 보이죠? 이와 같이 느껴지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연봉에서도 보셨다시피 에너지가 좀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괜히 단기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일단은 시총이 높은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 중에 시총이 높아도요. 진짜 탄력 한번 받으면 무섭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설명도 드렸고 눈치 빠르신 분들 DB하이텍 물론 좋아요. 물론 좋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조정이 좀 더 깊어주면서 거래량이 어떻죠? 조정을 받는데 조정이 좀 더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많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면은 좋겠다라는 게 딱 그려지시나요? 이게 그려지셔야 돼요. 바로 그려지시고 이게 어느 정도 부합이 되면 그때는 또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포션 기법 정말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요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왜 늘어야 되는지도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 물론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그렇구나라는 게 바로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주식은 100% 다 기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응이 항상 필요하고 경험이 많이 필요하시니까 이러한 부분들 저랑 같이 제가 노란 톡방에서 왜 종목을 공략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주식 공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많은 수익 같이 한번 보시자, 가져가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예, 기법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